예, 그래서 오늘은 이 역자 서문 위주로, 예, 우리 아비다마트 상가학, 그 아비다마 길라잡이 전반에 대해서, 그럼 또 아비다마 길라잡이는 말 그대로 아비다마 책이잖아, 그죠? 그래서 특히 아비다마가 무엇인가 하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예, 우리 저 아비다마 전를 개론적으로 한번 공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역자 서문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남방과 들어가는 말입니다. 북방으로 전승되어 지금까지 면면이 이어져 온다. 그것을 우리는 남방불교와 북방불교라 부른다. 이건 제가 지낸 말이 아니고, 그죠? 이미 뭐, 특히 서양에서는 이렇게 정착이 되고 있습니다. 사든 부디즘, 노든 부디즘으로 이렇게 해서, 그죠? 우리는 남방불교, 북방불교, 이제 이렇게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그, 왜 남방불교, 북방불교를 부르냐 하면은, 그죠? 이제 불교가 생긴 인도 있잖아요. 예, 인도, 특히 우리 이제 그 보드가야, 부처님의 깨달으신 보드가야, 혹은 태어나신, 그죠? 룸비니, 그죠? 그쪽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불교는 어떻게 됐습니까? 남쪽으로 퍼지고, 특히 아쇼카 대왕도 있잖아요. 그죠? 부처님 돌아가시고 150년 내지 200년 뒤에 인도를 최초로 통일한 마유리아 왕조로 인도를 최초로 통일한 아쇼카 대왕 때, 아쇼카 대왕이 완전 불교, 우리는 불교에서는 뭐 법왕이란 말까지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쇼카 대왕 때 역사적으로 이거는 기록이 다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를 그 우리 소위 미션이라 그러잖아요, 미션스쿨 하잖아요. 불교 미션을 인도 그 마갈타국을 중심으로 열 곳으로 불법을 전파를 합니다. 그래서 그 열 곳 중에서 있잖아요. 열 군데 가운데서 불교가 가장, 왜냐면 남북방 자료가 똑같고 현실적으로도 똑같습니다. 불교가 가장 잘, 그죠, 전파가 되고, 그 성공, 우리 성공이라 해야 되겠죠, 그죠? 가장 크게 성공한 곳이 남쪽으로 전래된 거하고 북쪽으로 전래된 겁니다. 자, 남쪽으로는 어디로 전래가 됐습니까? 인도에서 남쪽이라면 스리랑카잖아요, 그죠? 예, 스리랑카로 전래가 돼가지고, 예, 그 아쇼카 대왕 때입니다. 특히 아쇼카 대왕의 아들 있잖아요. 마인다 출가를 했거든요. 자, 마인다 장로가 우제건 그 스리랑카에 전승이 되었고, 이 불교가 스리랑카를 저 뭡니까? 그 중심으로 해서 좀 더 후대 몇백 년 뒤에는 어디로 됩니까? 미얀마로, 그래서 태국으로,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일부까지 있잖아요. 이렇게 전파된 불교를 우리는 남방불교라고 합니다. 왜? 남쪽으로 전래갔으니까, 그죠? 그래서 남방불교. 그렇게 합니다. 뭐 남방불교는 어려운 말 아닙니다. 그죠? 남쪽으로 전래된 불교이기 때문에 남방불교라 합니다. 그 다음에 아쇼카 대왕 때 또 한 미션이, 우리 지금 인도에서 보면 제일 그쪽 히말라야 밑에 저 어느 지역입니까? 그러니까 이 제가 심의 정상이 살짝 있어요. 그렇죠. 카시미르. 예. 그래서 왜냐면 빨리어로 카시미라라고 빨리어로도 그렇게 나옵니다. 빨리어 저 여러 문헌에 보면, 그죠? 그 북방으로 전승이 되어서 카시미르가 지금도 그렇지만 그쪽 사람들이 지금도 인도에서 그 머리가 제일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카시미르의 그 지적인 카시미르에 가서 불교가 들어왔으니까 뭐 그 사람들이 무조건 깊은 거를 사유라고 받아들였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카시미르를 중심으로 해서, 예, 저 파미르곤을 넘어서 히말라야산 넘어서 파미르곤을 넘어서 그럼 이제 북쪽으로, 그죠? 그 우리 뭐 뭡니까, 실크로드, 그때는 뭐 없었겠지만, 그죠? 소위 말해서 뭐 천산북로, 천산남로 이라잖아요. 이걸 통해서 다시 뭡니까, 중국으로 전해되고, 그래서 뭡니까, 예, 몽고로, 한국으로, 일본으로 전해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북방불교라 합니다. 왜? 북쪽으로 전해졌으니까, 그죠? 그래서 불교는, 이 불교 2600년 역사는 지금도, 그죠? 딱 보면은 이 남방불교와 북방불교 체계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지역적인 거로 가지고 부르면은 남방불교, 북방불교라고 그러는데, 자, 우리는 북방으로 전승된 불교는 후대잖아요. 더 불교가 이제 발전이 되면서 우리는 그거를, 우리는이 아니고 그들은 뭡니까? 대승불교라고, 그죠? 그렇게 불렀습니다. 물론 초기에는 대승불교가 아닙니다. 대승불교가 아닙니다만은, 그죠? AD 1, 2세기 때부터 해서, 그죠? 소위 말하는 대승불교 체계로 해서 그게 되었고, 지금 북방불교에 남아있는 체계는 대승불교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방 아비달마 불교는 대승불교 체계 안에 포함되어서 지금 전승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북방불교의 특징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우리는 그거를 대승불교라고 이렇게 합니다. 여기는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남방으로 전승된 이 불교의 특징을
뭐냐면, 이제 이거는 북방에는 스스로가 대승이라 했고, 그죠? 남방에는 뭡니까? 스스로가 뭐라 했습니까? 예, 테라와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상좌부 불교랍니다. 여기서 상좌부란 말이 뭡니까? 테라, 상좌란 말은 요새 말 언급은 제가 늘 하는 말, 종손이라는 말입니다. 예, 제일 쉽게 말하면은 종손 불교. 그죠? 불교 적통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 불교 체계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예, 그래서 상좌라는 말이, 그죠? 상좌란 말이 이제 어려워지 버려서 제가 여기 설명했습니다. 테라와다는 우리 상좌부 불교라고 이렇게 옮겼고죠. 상좌부가 무슨 뜻이냐? 한마디로 해보라 하면은 종손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죠? 북방에서는 우리는 대승이라고, 남방에서는 우리는 종손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죠? 우리는 뭐 종거를 따서 불러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후대 사람들이 뭐 북방 불교에서는 대승 불교라면 거의 종말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종교로 받아들여버리고, 그죠? 남방에는 뭡니까? 종손이라니까, 종손이란 말도 좋죠, 그죠? 그렇 좋다, 그럼 넌 종손이라 해라. 이제 그렇게 해서 테라와다, 마하야나,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남방불교는 부처님의 적통을 자부하여 스스로를 상좌부불교, 테라와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부르는데, 상좌부불교는 현존하는 불교 문헌 가운데서 부처님의 원음이거나 적어도 부처님 원음과 가장 가깝다고 인정되는 빨리 삼장을 근본 성전으로 하여 이를 주석하고 이 주석을 다시 주석하고 이를 또 다시 주석하면서 어떤 일관된 체계를 가지고 전승되어 왔다. 여기까지면 왜 대승불교는 이야기를 안 합니까? 왜? 대승불교는 이 주제가 아닙니다. 요 지금 우리 아비담마트 상가 아비담마 길라잡이 가. 그죠? 이 종손을 자부하는 상자부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다. 그거를 지금 밝히기 위해서 불교는, 그죠? 그죠? 예? 남방불교, 북방불교가 있다. 그럼 이제 왜냐면 아비다마트 상가는 남방불교의 핵심이 되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남방불교만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주석을 다시 주석하고 또 주석하고 이거를 왜냐면 제가 여기까지만 행근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원으로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우리는 빨리 삼장을 원어로는 빨리라고 합니다. 빨리라는 것은 부처님이 직접 설하신 것을 상좌불교에서는 빨리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냥 빨리 하면은 빨리 언어 있잖아요. 그죠? 이 빨리 하면은 부처님이 서셨던 언어를 빨리라 하는데 상좌부 불교 안에서는 있잖아요. 빨리라는 말은 언어가 아니고 부처님 말씀, 부처님 원음, 그거를 빨리라 합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여기서 엄격히 보면 구분하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언어를 이야기하면 빨리 어라는 말을 항상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으로 빨리 했을 때는 이거는 부처님 원음. 그래서 상좌부에서는 부처님 원음을 삼장으로 전개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소위 말해서 경장, 율장, 경장, 논장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율장과 경장은 그죠? 부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 혹은 제정하신 것 이래 하는데 아비담마는 더 후대에 부처님 많이 올라가 봐야 부처님 직계 제자들이 예? 집대성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는 좀 보려고 그러는데 상좌부 불교 안에서는 요? 이 빨리 삼장 있잖아요. 그 빨리 논장 요? 그 아비담마 비타카도 부처님이 직접 설하신 거로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논장은 칠론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칠로는 전부 부처님이 직접 설하신 것으로 전승이 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엄격히 있잖아요. 그 안에서 부처님이 설하지 않으신 것은 부처님이 설하지 않으신 것이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을 정도로 저도 이제 제가 담마상관이 번역했고 지금 위반과 번역하고 있잖아요. 저도 상당히 좀 비판적으로 보려고 그랬는데 직접 번역을 해보니까 특히, 그죠? 담마상관이나 위반과 같은 칠로는 부처님이 직접 설하신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예, 그렇다. 저는 뭐 그렇게 받아들이는 편입니다. 예, 그래서 상좌부 전통에서는 논장도 부처님이 직접 설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삼장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빨리 삼장이라 했을 때 빨리어로 된 율장, 경장, 논장. 저, 그죠? 위나야 피타카. 그죠? 그 다음에, 우리, 뭡니까? 그죠? 숫다 피타카, 아비담마 피타카는 부처님의 직설이다. 이것이 상좌부 불교의 전통입니다. 예, 이 사람들은
철저히 그대로 믿고 받아들입니다. 요 뒤에도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죠? 자, 그렇다면은, 그럼 그 후대에는, 그럼 부처님 말씀만 남아있고, 후대에는 발전이 안 됐냐? 당연히 2600년 동안 엄청난 그 후대의, 그죠? 그 해석이나 주석이나 그 이해가 상당히 심화되고, 그렇게 내려왔겠죠, 그죠? 근데 그거는 빨리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거는 뭐라 부른가 하면은, 아타카타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특히 북방에서는 이 구분이 잘 안 되는데요. 상자부에서는 엄격히 구분이 됩니다. 빨리에 대한, 그죠, 이 다음 단계로, 예, 아타카타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주석스로 옮깁니다. 이거는 3장이고요. 그죠? 그래서 이 주석서 문헌에서, 그죠? 부처님의 그 경장률장 논장을 심화시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이름까지도 다릅니다. 그 다음에, 그럼 주석서만 있고, 그럼 주석서를 잘 모르는 건 어떻게 됩니까? 어렵고, 좀 이제 복잡하고 그런 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또 뭔가 해설서가 있었겠죠? 예, 그게 있었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띠까라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는 그냥 복주서로 옮깁니다. 됐죠? 그죠? 자, 이렇게죠? 이렇게, 이 사람들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그냥 하면은 무슨 논 이렇게 논이라는 한마디로 다 했어요. 시대 구분 안 하고 섣부립니다만은 이 사람들은 그죠? 어떤 한 그죠? 책의 제목만 딱 보면 있잖아요. 그 책이 가지는 성격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타카타 띠까. 그러면 띠까만 있었을까요? 띠까에 대한 또 설명을 후대에 또 달았겠죠? 상식적으로. 그죠?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는 뭐라 부르면 될까요? 예, 이거는 또 다른 말이 있습니다. 아누띠까라고 합니다. 아누는 뭐 다른 거, 이걸 뭐 부르면 한글로 하면은 복복주서. 이건 다 제가 이제 붙인 겁니다. 왜냐면 남방 거를 뭐 이렇게 소개하는 데는 지금까지는 우리밖에 없어요. 그래갖고, 그죠? 이건 주석서. 주석서에는 그 복자를 붙이면 되죠. 한문의 매력이잖아, 그죠? 예. 그럼 아노한데 우리는 뭐 합니까? 복주서에는 복복주서. 이 뒤에 요새 가면 또 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거의 지금은 아누띠까 안에 다 포함을 시키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뭘 하면 될까요? 우리는 구분해 주면 되죠. 복복복주서. 그죠? 예를 들어서, 그죠? 제 이야기는 이렇게죠. 상자부 불교에서는 문헌들을 있잖아요. 그 섞어서 이해하는 것이 절대로 없습니다. 이렇게 엄정하게 구분해서 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빨리 일하면은,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빨리 하면 빨리 3장이라잖아요. 그죠? 경장률장 논장. 그래서 빨리는 경장률장 논장이면서도 뭡니까? 부처님의 원음. 부처님이 직접 설하신 가르침. 근데 물론 이제 그 내용이나 특히 경장이나 전체를 보면은, 그래서 저는 초기 불교가 무엇인가 이렇게 정의한 겁니까? 부처님과 직계 제자들의 가르침. 저는 이렇게 항상 정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죠? 특히 우리 경장에서도 보면은 한 10%쯤은 부처님이 설하신 것이 아니고 부처님의 직계 제자들, 대표적으로 뭡니까? 사리뿌따 존자. 그죠? 우리 그죠? 그 북방에 뭡니까? 우리 그 가습 존자. 그죠? 아난다 존자. 목갈라나 존자. 아누르따 존자는 좀 부처님 10대 제자라 해서 그죠? 아주 뛰어난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분들의 가르침도 경장에도 나타나고 논장에도 나타나고 율장에도, 율장은 물론 전부 부처님이 제정하신 것입니다만은 1화에서 보면은 부처님 직계자들이 막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초기 불교는 부처님과 직계 제자들의 가르침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죠? 근데 상자부에서는 부처님 원음이라 합니다. 왜? 부처님 직계 제자들 말씀도 뭡니까? 만일에 그 말씀이 부처님 말씀하고 달랐다면 그게 지금까지 남아 있었을까요? 예? 부처님 돌아가시고 1차 결집 때 500명의 아라한들이 결집하면서 그거를 결집에 넣어줬을까요? 안 넣어줬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직계 제자들의 가르침도 결국은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이제 그렇게 해버립니다. 딱 맞는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인물 중심으로 보면은, 그죠? 뭐 현대는 좀 그런 편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면은 초기 불교는 빨리는 부처님과 직계 제자들의 가르침. 이제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율장, 경장, 논장인데 이 논장을 우리는 아비담마,
비타카라 그럽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3장이고, 3장을 비타카라 하잖아. 그죠? 예. 일단 이제 요 정도 이해를 하시고, 이제 주고, 요거를 하나하나, 예, 봐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빨리 3장을 근본 성전으로 하여, 이제 무슨 말씀을 가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언어로도 빨리어라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상자부에서는 빨리라는 말은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 말씀이니까 당연히 부처님이 쓰신 언어겠죠? 빨리어는 거죠? 예, 부처님이 쓰신 언어이면서 오히려 언어적인 관점보다는 상자부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원음, 그거를 빨리어라 부릅니다. 빨리라 부릅니다. 그리고 이거는 3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한 것은 언급을 안 했습니다. 전에 우리 초기 불교 이해 이래 하면서 그때 다 했습니다. 그 다 아신다고 보고 이제 그 초기 불교 이해 중에 1장부터 5장까지 보면은 초기 불교 전반에 대한 방금 말씀드린 요런 이야기들이 거기 그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참조해 보십시오. 요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냥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죠. 빨리어를 빨리 3장을 근본 성전으로 하여 이를 주석하고 이 주석을 다시 주석하고 이를 또다시 주석하면서 요거 설명했어요. 근본 성전 빨리 주석 아타까타 그거를 다시 주석한 걸 띠까 이 주석을 다시 주석한 걸 안오 띠까 그래서 황승으로는 주석서 복주서 복복주서 이런 거로 있잖아요. 2600년 동안 일관적인 체계를 가지고 그래서 어떤 일관된 체계를 가지고 전승되어 왔다 했죠. 그죠? 그럼 이 어떤 일관적인 체계가 뭘까요? 그거를 우리 빨리 말로 한마디로 하면 아비담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곧 쭉 되어가 있습니다. 그 일관된 체계는 대주석가 부따고사 스님이 그 이전에 전승되어 오던 빨리 3장에 대한 싱할리 주석서를 토대로 빨리 주석서들을 완성함으로써 AD 4 내지 5세기쯤에는 거의 완전한 틀을 갖추었다. 요 주석서 문헌은 있잖아요. 4세기 내지 5세기 때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 반열반하시고 한 1000년 이후 후가 되죠. 그죠? 그 이전에까지 뭐 다양하게 내려왔겠죠. 그죠? 이거를 부따고사라는 대주석가가 나타나서, 그죠? 부처님 쓰셨던 언어인 빨리 언어로, 그죠? 그 경률론 3장에 대한 주석서를 14개인가 15개를, 그죠? 완성을 해서 했습니다. 부따고사 스님이 이제 완성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죠? 자, 틀을 갖추게 되었다. 부따고사 스님이 정착시킨 많은 주석서들 가운데서도 청정도론이 상자부 불교 부동의 증거가 되는 책이라는 데 대해서는 어떤 학자도 이론을 제기하지 않는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청정도론은 그 성격상 경장의 사부니까에 대한 주석서이기는 하지만 이것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밑에 주도 좀 달아놨습니다. 3장에 면면이 흐르고 있는 불법의 핵심을 개정해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3장을 모두 아우르는 책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청정도론을 비롯한 주석서들이나 후대의 복주서들을 떠받치고 있는 일관된 체계는 무엇일까? 아까 방금 제가 일관된 체계라는 좀 그럴듯한 표현을 썼죠. 그죠? 예, 그 일관 체계는 다름이 아닌 아비담마이다 이랬습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자, 결론적으로 우리 청정도론도 봤죠. 그죠? 아비담마에 대한, 사실, 그래서 지금 원래 아비담마 하게 된 거잖아요. 뭐를, 그죠? 우리 특히 상자부 불교 있잖아요. 종손이라는 이 상자부 불교 족보를 좀 한번 들여다보려니까, 족보를, 한국어로 된 족보는 뭡니까? 한자 모르면 안 되죠,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종손 불교에 내려오는 이 문헌들은, 그죠? 그 빨리어를 모르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거는 언어고, 그 안에 들어있는 어떤 일관된 체계를 이해하지 않으면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죠? 그 일관된 체계가 아비담마입니다. 그죠? 아비담마고 그 아비담마를 또 어디입니까? 지금 우리가 아비담마 길라잡이로 옮긴 이 아비담마타 상가하가 이 아비담마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자부 불교의 일관된 체계를 그죠? 주제별로 그죠? 아홉 개 주제로 딱 나눠서 멋지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예,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죠. 예, 아비담마다 상가, 즉 우리가 옮긴 이 아비담마 길라잡이는 상자부 불교, 뭐 상자부 불교 하면 종손 집안이니까 그죠. 불교 2600년 동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모든 주제가 예, 이 책, 우리 한글로 온 두 권이죠. 그죠. 1권, 2권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상자부 불교를 2600년을 떠받치고 있는 일관된 체계를 우리는 언어를 붙여서 이야기하자면은 아비담마라 그럽니다. 그럼 아비담마가 뭐, 좀, 빨리어로, 그냥 원어로 아비담마 이래 버린다. 한글로 뭔가, 좀 더, 좀 풀어서 이야기 쉽게, 좀 한글로 해준, 설명한다면 뭔가? 이래 하면 그죠? 예.
그 법의 연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비는 우리는 이제 뭐뭐에 대해서니까 연구한다는 건 단만은 법이죠, 그죠? 불교 핵심 법이잖아요, 그죠? 법의 연구, 법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법은 또 부처님 가르침이기도 하죠, 그죠?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혹은 불교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아비단말을 한다. 그리고 그 말이 똑같죠, 그죠? 그 불교를 떠받치고 있는 일관된 체계가 뭐겠어요, 그게. 그게 법에 대한 어떤, 그죠? 잘 정리된 어떤 사상 체계겠죠? 됐죠, 그죠? 그래서 아비단마가 한글로 쉽게 옮기면 뭐냐? 법의 연구. 이렇게 하면은 저는 제일 쉽게, 예, 이해가 되는 표현이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은 다름이 아닌 아비단마이다. 그러므로 아비단마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청정도론을 이해할 수 없고, 청정도론을 이해하지 못하면 상자부 불교를 이해할 수 없다. 상자부 불교를 이해하지 못하면 빨리 삼장도 결코 깊이 있게 파악하지 못한다.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자, 그러나 청정, 그런데 요거는 이제 요번 생략해도 됩니다. 청정도론 이야기니까죠. 아, 그래서, 자, 27쪽으로 가보겠습니다. 27쪽에서부터 네 번째 줄입니다. 자, 이런저런 이유로 상자부 아비단마를 체계적이고 간략하게 스스로에 놓은 책이 없을까 하고 상자부 불교를 공부한 분들, 특히 남방의 상자부 스님들에게 문의하면 반드시 듣게 되는 대답이 바로 본서의 저본인 아비담마타 상가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비담마타 상가, 야, 이게 우리 이건 두 권으로 저 페이지로 보면 천 페이지가 넘어요, 지금. 상하 혼합치면, 그죠? 야, 굉장히 방대한 모양이 돼, 이래 돼 있잖아요. 우리가 딱 A4 용지로 딱 해보면, 그죠? A4 용지 70장밖에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자, 원문만으로는 겨우 70쪽 남짓한 분량의 책은 A4 용지가 아니고 엄격히 하면 크라운판으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A4 용지를 하면 50장으로 줄어들어 버립니다. 네, 그런 거죠. 자, 아비담마의 모든 주제가 빠짐없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 그러나 이 책은 아비담마의 주제만을 골라서 극히 간결한 문체로 쓰여 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이 없이는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상시한 주석들과 함께 전승되어 왔다. 그 왜 지금 이게 이만큼 불어났는지 이제 아시겠죠, 그죠? 70페이지밖에 안 되는 게 왜 그죠? 1000페이지가 넘게 불어났느냐? 왜 그렇게 했어요? 주제만 핵심되는 주제만 나열하고 있기 때문에죠. 아비담마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은 뭡니까? 보면 무슨 말인고 모릅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제 이 주석서, 저주석서, 특히 청정도론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상자부 불교를, 불교, 종손불교를 이해하는 데는 청정도론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죠? 아비담마타 상가에 나오는 용어, 거의 용어의 나열입니다. 주제어들의 그냥 막 나열이거든요. 그래서 특정한 주제어를 설명하려면은, 그래서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죠?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두꺼워지느냐? 그죠? 이 주제어들을 설명하면서, 예? 강무스님이 이걸 편집하면서, 그러고죠? 또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이거 갖다 놓고 보니까 또 옆에 보면 더 좋은 말이 있어요. 또 갖다 놓고. 그죠? 초판에 갖다 놓은 거 있잖아요. 15년 전에 2002년도 초판하면서 갖다 놓은 걸 그걸 빼려 하니까 아깝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걸 넣어놓고 또 뭡니까? 그 뒤에 발견해낸 거 있잖아요. 더 좋은 거를 또 잡아놓고 이런 게 확 더 늘어난 겁니다. 특히 상자부 불교의 핵심 뭡니까? 청정도론이죠. 그죠? 그래서 이 우리 그 아비담마 길라잡이 전정판 중에 초판에도 물론 그랬습니다만은 3분의 1 정도는 청정도론에서 중요한 말을 거기 다 갖다 넣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양이 더 불어났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제 우리 아비담마타 상가는 이제 그것도 말씀드리지만은 중요한 주제어들의 나열입니다. 그냥 주제어들만 그죠? 쫙 그냥 읊고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이 주제어들에 대해서 뭘 설명을 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청정도론. 그러면 아비담마타 상가에 대한 최고 권위 있는 주석가 위바위니 띠까라고 있잖아요. 12세기 때, 그죠? 수만갈라 소암이라는 그 스리랑카 스님인가 인도 스님인 모르겠는데 그 스님이 낸 그 또 위바위니 띠까라는 제일 권위 있는 그 주석서가 있습니다. 복주서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근래 미얀마가 이제 저는 미얀마 왜냐면 아는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뽑은 것 중에서 이제 아네요. 미얀마 불교 전통에서 저는 지금부터 한 150년 전에, 한 100년 전에 돌아가신 뭡니까? 레디 사야도라는 큰 스님이 계셨습니다. 예, 보면 볼수록 이분은 존경하지 않을 수 없는 스님입니다. 제가 제일 존경하는 스님입니다. 보면 볼수록 그분은 좀, 글 남기는 거나 이런 거 보면 보통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 주석,
여기 설명을 또 많이 갖다가 넣어놨습니다. 그죠? 네, 그래 하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좀 아비담마타 상가하 원본에다가 청정도론의 설명을 잔뜩 갖다 놓고, 그 다음에 그죠? 제일 전통 아비담마타 상가에 대한 그죠? 가장 권위 있는 주석서인 위반이 띠까 있잖아요. 그 주석서의 설명을 많이 갖다 놓고, 그 다음에 그죠? 빠라마타 뒷반이 띠까라고 합니다. 그 띠까니까 전부 여기 주석서 그 단계의 문헌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레디 사요도가 지으신 거죠. 빠라마타 뒷반이 띠까 가운데서 저 도움이 되겠다 싶은 거를 많이 갖다 넣고 이래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1000페이지가 넘었습니다. 그럼 여기도 나옵니다만은 근래 제가 또 살아계신 스님들 가운데서는 그 보디 스님의 비구보디라는 지금 연세가 한 75쯤 된 분입니다. 그래갖고, 그죠? 스리랑카로 가서 출가했어요. 참 보통 분 아니죠, 그죠? 그것도 유태인이, 그죠? 그죠? 박사 과정, 학위까지 받고, 20살 때 스리랑카에서 출가해서, 지금까지 많은 번역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서양권에서는, 특히 우리 상자부 불교에서는, 진짜 살아있는 전설이다 싶을 정도로 있잖아요. 또 세계적으로도 상당한, 그죠? 소위 말하는 팔로워들도 많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한 그 크리티컬 컴프레헨시브 매뉴얼 오브 아비다마 역사적으로 상시한 주석서로 한 개 전승했다. 요거 하다가 이제 지금 설명이 길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비다마 길라잡이로 옮긴 것은 제가 그 간단하게 처음에 나왔습니다. 아비다마타 상가합니다. 그죠? 원어는 아비다마타 상가인데 이거는 세 가지 단어가 합성이 된 겁니다. 아비다마 아타 상가합니다. 그래서 아비담마 아타니까 아는 한국도 연음이 되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비담마타 이렇게 된 겁니다. 아비담마 아타 상가하. 그래서 아비담마는 말 그대로 아비담마고요. 아타는 주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가하는 길잡이인데 쬐를 낸다고 길라잡이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원어는 아비담마 주제의 길라잡이 뭐 이렇게 우리는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0세기 내지 11세기쯤에 아누루타 스님이 쓴 것으로 추정될 뿐 저자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다. 그렇죠? 스리랑카 스님인지 인도 스님인지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쨌건 스리랑카 스님이라고 지금 막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도 출신인지 스리랑카 출신인지조차도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이 책은 워낙 체계적으로 잘 편집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책이 나타나자 상자부의 모든 아비담마 책에는 이 책의 주제, 즉 아타를 쫓아서 다시 편성되어 가르쳐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됐죠? 그러니까 뭡니까? 왜 이 말을 쓰는가 하면은 자, 상자부 불교는 일관된 체계를 가지고 전승되어 왔다 이랬죠? 그 일관된 체계가 뭐라 했습니까? 아비담마라 했죠. 자, 이 아비담마에서, 그죠? 논의되고 있는 모든 주제를 다 담고 있는 것이 본서 아비담마타 상가라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뭡니까? 상자부 불교. 상자불교를 바르게 알면은 그게 불교를 바르게 하는 겁니다. 그죠? 불교를 바르게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뭐를 공부해야 된다는 겁니까? 아비담마타 상가를 공부해야 된다.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때까지 막 소리를 해갖고 왕창 먹선한 겁니다. 됐죠? 아비담마타 상가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 10세기 내지 11세기에 이 아비담마타 상가가 나오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자부 불교의 모든 불교 책에는 이 아비담마타 상가를 토대로 해서 다시 재편성이 되어서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러면 이때 그러면 잡아 넣은 거냐? 상자부 불교에서는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상자부 불교의 모든 논의의 주제는 빨리에서 부처님 말씀에서 완결이 됩니다. 그런 책입니다. 경장도 여기서 완결이 되고요. 그죠? 율장은 말할 것도 없고요. 율장은 후대 율을 제정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논장도 칠론으로서 여기서 딱 완결이 됩니다. 근데 그러면 아비다마드 상가는 그 무슨 역할을 합니까? 완결이 돼가 있는데 이거는 부처님 말씀을 모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그죠? 우리가 말하는 그 체계성, 그 시대마다 어떤 특정한 사안을 그 보는 체계성 이거는 달라지죠, 그죠?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는 과학시대잖아, 그죠? 그건 뭐 불교가 과학이냐?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과학은 과학이고 불교는 불교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소위 말하는 과학이라면 우리가 이제 합리성을 들잖아, 그죠? 그래서 불교는 우리 뭐 그건 다 동의하잖아요.
현, 이 시대의 그죠, 방법론인 과학과 대화할 수 있는 종교다. 그렇게 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시대는 과학이라는 이 방법론으로 우리 이 세상에 인류 역사에 존재했던 모든 것을 다시 지금 보고 비판할 건 비판하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와 마찬가지로 있잖아요. 이 10세기 내지 11세기쯤 되어서 그죠? 이 뭔가 3장으로 전승되었던 이 주제들 있잖아요. 그 시대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뭡니까? 너무나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뭐 부처님 말씀이니까 말을 잘 못하면 또 제가 그죠? 누가 되고 그 시대 사람들 보기에 막 이렇게 합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막 이게 좋은 편이라고 봅니다. 그죠? 왜냐하면 부처님 깨달으신 분이니까죠. 부처님께서 체계화해놓은 이 빨리는 특정 시대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 게 뭡니까? 그 시대의 방법론으로 부처님 말씀을 특히 논장을 다시 구성해서 본 것이 아비다마트 상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을 하겠죠? 그러면 정말로 칠론에 있는 그 가르침하고 아비다마트 상가가 같으냐? 스님이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냐? 제가 아는 한에서는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놀랄 정도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빨리 삼장이 부처님 말씀이라 했는데, 그죠? 오히려 이게 뭡니까? 이 보면은 새로 들어간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뭡니까? 후대 사람들이 이게 뭐, 그죠? 잡아 넣어가고 만드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빨리하고 다른 거 없습니다. 무슨 말씀을 가겠죠? 그죠? 주제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그죠? 일반 사람들이 알아보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그 주제를, 요 아타는 주제를 그랬죠. 그 주제를 다시 재구성해서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 뒤에도 좀 나옵니다만. 예를 들어, 제가 담마상관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죠? 담마상관이에서 담마상관이를 전개하는, 담마상관이뿐만 아니고 논장을 전개하는 데는 논장을 전개하는 방법론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마띠까라 그래서 있잖아요. 부처님께서 제정하신 경장의 마띠건 제외하고 122개 마띠까라는 게 있어요. 나 마띠까 처음 듣는데 막 처음 들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도 설명하려면 자꾸 길어집니다. 마띠까라고 부처님이 딱 제정하신 122개의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준해서 칠로는 전부 전개가 됩니다. 무슨 말씀을 하겠죠? 그러니까 마띠까를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칠론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 나는 마띠까 모르는데 다 이해했다. 존경합니다. 모릅니다. 특히 왜냐면 제가 이제 직접 번역을 했잖아요. 번역을 해 들어가니까 논장 언어는 간단합니다. 쉽습니다. 빨리 사진 있잖아요. 몇 개 또르륵 해가지고 저 인터넷으로 뭐 사진 다 올라와 있잖아요. 또르륵 치면 쭉쭉 나오면요. 그렇게 해버리면 번역은 다 돼버립니다. 근데 한글이 그래가 번역이 됩니까? 한글은 조사의 언어잖아요. 그죠? 조사 스님이 아니고 조사. 그죠? 이게 그죠 토시 그죠 그렇죠 그죠 비스꾸름 그다음에 부사 형용사 비스꾸름우리하다 예? 누르꾸리 누리끼리하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 갖고 미묘한 걸 하고 있고 그죠 조사를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서 어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죠 마띠까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칠로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희 결론입니다 정말로 그래요. 그러니까 뭡니까? 더군다나 일반 사람들이 칠론을 보고 제대로 아비담마 체계를 파악할 수 있느냐? 저는 없다고 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10세기 내지 11세기에서 마띠까적인 부처님이 제정하신 마띠까적인 전제를 과감하게 배제를 하고 그걸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한 어떻게 보면 도진이라면 도진을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 시대 방법론에 맞는 일반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그죠? 아비담마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비담마를 주제가 뭐냐 했을 때 있잖아요. 그냥 쫙 열거 해놓은 것이 아비담마트 상가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칠로는 어렵습니다. 왜? 부처님이 제정하신 마띠까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칠로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아비담마는 어떻게 됩니까? 보급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돌아가시고 무려, 그죠? 한 1500년 뒤에, 10세기 내지 11세기 때, 그죠? 아누르타라는 스님께서, 그죠? 새로운 방법론으로 아비담마 주제어를 나열했습니다. 그럼 그 새로운 방법론은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입니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그죠? 그렇게 설명한 것이 아비담마트 상가다. 요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일단 그 관심을 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일단 이 책이 나타나자
상자부의 모든 아비담마 책에는 이 책의 주제를 쫓아서 다시 편성되어 가르쳐지고 있다. 자, 그래서 아비담마를 가르치고 배우는 기본 텍스트로 자리 잡아왔다. 정말로 기본 텍스트로 자리 잡고 왔느냐? 증거를 대라. 이래 되겠죠? 그래서 밑에 증거 두 개를 들이댔습니다. 자, 옛날에는 놔두고, 자, 이 근세에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서양의 불교가, 그죠? 우리 저 19세기부터 본격적으로 불교가 전승이 전해집니다. 특히 우리 상자부 불교는 BTS라고 들어보시죠. 그죠? 빨리 텍스트 소사이티라고. BTS가 1881년에 결성되었습니다. 영국, 그, 지금 본부가 옥스퍼드에 있습니다. 옥스퍼드에서 결성되는가 모르겠는데, BTS가 1881년에 결성되었는데, BTS에서 최초부터 아비담마타 상가를 중시했다. 관심을 가졌다. 번역까지 해냈다. 이란 뭡니까? 오, 아비담마타 상가 중요한 몸인데. 그렇죠, 그죠? 빨리 텍스트 소재, 빨리 좀 부처님 원음을 중시하는 단체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겠죠? 주석서보다는 빨리 이걸 중시한 단체인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1500년 뒤에 10세기 내지 11세기에 만들어진 아비담마타 상가하를 제일 처음에 빨리 텍스트 소사이어티에서 이거를 소개를 했다면 중요하다는 것을 빨리 텍스트 소사이어티도 인정했다. 되죠? 그러니까 아비담마타 상가하는 중요하다. 그 논지가 그래 됩니다. 그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 1881년도에 그랬는데, 그죠? 아비담마타 상가하를 언제 번역했는가 하면은 1910년도에 번역했습니다. 빨리 3장이 아직 완역될 때가 아닙니다. 그죠? 뒤가 니까야, 뭐, 맛집이니까 좀 하고죠. 딴 중요한 책도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아비담마타 상가를 1910년도에 번역했습니다. 우리보다 지금 100년이나 먼저 번역했어요. 28쪽입니다. 자, 그래서, 자, 1881년, 28쪽 제일 위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1881년 BTS가 설립되었을 때 스리랑카에서 가장 존경받는 네 분 큰 스님 가운데 한 분이셨던 사따난다 스님이 빨리 논장의 칠론에 담겨있는 아비담마를 배우는 최상의 길은 아비담마타 상가를 배우는 것이라고 빨리어로 된 축시를 직접 써서 보내주셨다고 한다. 예, 그것도 그 뭔가 세자나 아홉이 번역한 아비담마타 상가 여기 그 앞에 그, 역자 서문이 있는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인용을 한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또 뭡니까? 그래서 그죠? 1884년에 BTS 저널에, 그죠? 아비담마타 상가하 교정본을 실었습니다. 엄청나게 빠르죠? 1881년에 설립돼서, 호부 그죠? 3, 4년 뒤에 아비담마타 상가하 원본을 뭡니까? 교정본을 내서 BTS 저널에 실을 정도로, 그죠? 예, 그만큼 초기부터 뭡니까? BTS에서도 아비담마타 상가를 중시했습니다. 됐죠?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이건 다 세계적으로 우리 그죠? 상자부 불교에 관한 가장 권위 있는 단체들만 언급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겠죠? 최고 권위 있는 단체 BTS에 있습니다. 두 번째 권위 있는 단체 뭡니까? BPS입니다. Buddhist Fabrication Society라고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보디 스님이 지금도 아마 회장직 하고 있을 겁니다. 1956년에 BPS, Buddhist Fabrication Society가 결성이 되고, 제일 먼저 무슨 책을 냈겠습니까? 이것만 보면 되겠죠? BPS에서 제일 먼저 낸 책이 바로 아비담마타 상가합니다. 됐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그 밑에 적어 놨습니다. 그죠? 한편 스리랑카의 본부를 두고 있으며, 찾으시죠? 28쪽 중간입니다. 지금도 초기 불교와 상자부 불교를 영어로 가장 왕성하게 전파하고 있는 불타 출판의 Buddhist Fabrication Society입니다. 협회가 설립되자마자 1956년, 제일 먼저 냈는가, 그건 저도 잘 모릅니다. 예, 요거는 좀 수정해야 되겠다, 그죠? 근데 적어도 뭡니까? 56년에 설립해갖고 56년에 출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냈다고도 할 수 있겠죠, 그죠? 예. 아비담마타 상가 영문 번역인 A Manual of 아비담마를 먼저 출판하였다. 당시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학생이었던 나라다 스님이 번역하신 것이다. 됐죠? 이게 이때까지는 뭡니까? 영어로 된 것을 가장 권위가 있는 것이었는데, 그죠? 1993년에, 지금부터 우리 요 책 나오기 전에, 한 20년 전에, 1993년에 다시 BPS에서 현재 아비담마 학계 최고의 달인으로 알려진 미얀마의 실라란다 스님, 이 스님께서는 한 10년 전에 아마 돌아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레아타 담마 스님, 아마 계시면 연세가 지금 한 80은 넘으시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아직 살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국에 살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아 아까 말씀드린 제가 존경하는 보디 스님이 새롭게 번역 출판한 A Complete
Union of Abhidhamma. 저는 이 책에서 전부 CMA로 약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993년에 이 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뭡니까? 세계에서 초기 불교에 관한한 가장 지금 있잖아요. 가장 권위 있는 두 단체. 그 외에 작은 단체들은 말할 필요도 없고, 그런 이 아비담마 상가를 언급 안 하는 단체는 단체가 아닙니다. 제 이야기는 이런 의미가 좀 들어있어요. 세계 최고 권위 있는 두 단체. BTS하고 BPS에서죠. 최초기부터 특히 뭔가 BPS는 결성이 되자말자 아비담마 상가부터 먼저 번역해 내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아비담마 상가가 중요하다. 됐죠? 예, 그 증거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미 이런 거를 다 의식을 하고, 왜냐면 지금 이 부분은 초판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런 거를 다 의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미얀마 가서 저는 13년 아니고요. 13개월 동안 안 나오고, 그래서 아비담마 공부했고요. 우리 그 대림선생님은 3년 동안 그래서 아비담마 공부하면서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비담마타 상가가 얼마나, 그죠? 상자부 불교, 특히 종손 불교, 상자부 불교, 적통 불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비담마타 상가를 공부해야 된다는 것을 미얀마, 현지에 가서, 미얀마는 우리는 알기로는 윗바사나의 나라이라죠. 웃기지 마십시오. 미얀마 가서 미얀마 스님들한테 미얀마는 윗바사나의 나라이라 하면은 붕괴합니다. 뭐라 해야 됩니까? 미얀마는 아비담마의 나라입니다. 정말입니다. 전부 다 아비담마 공부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예, 그 분위기 속에서 13개월 살면서 아비담마가 얼마나 중요한 거 제가 정말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가서 우리가 딴 거 먼저 번역할 게 아니고, 그죠? 아비담마타 상가부터 먼저 한글로 소개해야 된다. 여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그죠? 그게 어떻게 우리가 좀 불교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의식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뒤에 이런 게 번역하면서 있잖아요. 문헌들을 찾아보니까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그죠? 역시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단체에서는 전부 아비담마타 상가를 제일 비중에 두고 있잖아요. 그 다음 최초기에 이제 한글로, 영어로 옮기고 있었습니다. 빨리 삼장의 우리말 그 28주 절미체입니다. 완력을 발언하여 2002년 10월 9일 해놨죠, 제가. 이건 출판사 등록된 날입니다. 설립된 초기 불전 연구원이 부처님 원음인 니까야를 먼저 번역하지 않고, 그렇죠? 니까야를 먼저 번역 안 했어요. 아비담마타 상가 번역하고, 그 다음에 또 니까야 먼저 번역 안 하고, 청정도론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아비담마타 상가하고 청정도론이 상자부 불교, 적통 불교를 이해하는데 가장 핵심입니다. 저희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은 먼저 번역하고, 이걸 번역했다는 말은 뭡니까? 여기에는 불교 용어들의 홍수입니다. 불교 용어들이 원으로 막 쏟아져 나옵니다. 이거를 한글로 옮기면서 엄청난 고민을 하고, 고뇌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 초기불전연구원에서 지금 아비담마타 길라잡이에서 정착된 한글이 그런 과정 속에서 정착이 된 거구나. 또 이게 역자 직강의 매력이죠. 그죠? 그죠? 변명이기도 하고, 그죠?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아비담마타 상가를 택한 것은 크게 그게, 그죠? 다섯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1, 2, 3, 4 막 번호 붙여놨죠. 그죠? 자, 그래서 왜 아비담마타 상가를 먼저 번역했냐. 상자부 불교에 차지하는 아비담마타 상가의 중요성을 자각하였기 때문이고, 미얀마 살면서 자각했습니다. 정말로 자각했습니까? 자각했습니다. 됐죠? 그래서, 그죠? 상자부 불교에서 아비담마타 상가를 이해 못하고, 적통 불교를 이해한다는 건 상자, 그죠? 종손 불교를 이해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 중요성을 자각하기 때문이고, 그죠? 세계 불교계의 이러한 흐름을 잘 알고 있었다. 세계 불교의 이러한 흐름 뭡니까? PTS하고 BPS 빼놓고 뭐 세계 초기 불교 흐름이 뭐가 있습니까? 됐죠? 그죠? 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고, 그 다음 세 번째 뭡니까? 본서가 처음 출간할 때던 2002년에는 한국에서도 초기 불교와 상자 불교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윗바사나 수행도 몇몇 군데에 쟁여지고 있기는 했지만, 정작 윗바사나 수행의 완벽한 이론서인 아비담마를 제대로 소개하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왜냐하면, 그죠? 아비담마타 상가는 윗바사나에 대한, 그만, 감히 말을 붙입니다. 완벽한 이론서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저쪽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미얀마 가서 제대로 있잖아요. 성가고시 파산, 그죠? 엘리트 스님들 있잖아요. 그 스님한테 물어보십시오. 예? 좀 친해지면 나중에 전부 뭐라는 줄 압니까? 아비담마를 모르고 어떻게 윗바사나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대요. 윗바사나의 대상이 법이잖아요. 맞죠? 개념이 아니고 법입니다. 그 법인데, 법이 뭔 것도 모르고 어떻게 윗바사나를 하느냐고.
그래서 아비담마타 상가는 실제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미얀마에서는 윗바사나 수행을 위한 완벽한 지침서라고 그렇게 이해합니다. 특히 우리 아비담마타 상가 맨 마지막 9장 있잖아요. 9장은 윗바사나의 길라잡이 이렇게 되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그죠. 이 아비담마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윗바사나 수행으로, 뭐 물론 사마타도 됩니다만 특히 윗바사나 수행으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세 번째는 윗바사나의 그죠? 그 완벽한 지침서기 때문에 번역을 했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무엇보다도 부처님 원음을 온전히 담고 있는 빨리 3장을 우리말로 옮겨야 한다고 말들은 하면서도 막상 빨리 3장을 이해하는 가장 오래된 체계이며 역사적으로도 단 한 번도 단절된 적이 없는 아비담마를 거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때는 그랬어요. 예? 근데 이건 왜냐면 특히 저의 문제의식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인도에 10년 공부하면서 뭐라고 큰 소리 치고 댕긴다고 하면 그죠? 예. 후대 주석스로서 부처님 원음을 보면 안 된다. 말은 그럴듯하죠, 그죠? 이거는 후대된기도 후대. 이거를 의지해서 보면 안 된다, 이거는. 이거는 소승불교다, 소승불교. 요거를 의해서 보면 안 되고, 빨리어를, 부처님 원음을 있는 그대로 이해해야 된다. 멋있죠? 수자 출신은 꼼박할 만하죠, 그죠? 그런 정신으로 10년 동안 인도에서 공부했습니다. 정말입니다. 저를 아는 사람들은 완전히 비지만 180도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막 혀를 끌끌 찹니다. 아, 제가 그랬어요. 심동은요. 왜냐면 얼마나 멋진 이론입니까? 그죠? 이거야말로 소승불교다. 후대에서 그죠? 만들어진 불교다. 요거를 통해서 빨리어를 보면 안 되고 빨리어를 있는 그대로 봐야 된다. 멋있죠? 그래 떠들었어요. 그래 떠들었어요. 그렇게 떠들면 떠들수록 저도 그래도 좀 말을 함부로 조금 좀 양식은 있어, 건전한 상식은 있어 보이죠, 그죠? 아닙니까? 제가 또 A형입니다, A형. 그죠? 그래서 상당히 소심합니다. 큰 손은 빵 쳐놓고도 있잖아. 아, 내가 정말 그런가? 아, 내가 이거 뭐, 잘못하는. 자, 이걸 보면 안 된다. 요거 있는 그대로 봐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뜯으면 뜯을수록 내 속에서 무슨 불안감, 두려움, 혹은 이런 게 일어나겠어요? 있는 그대로 보는 게 뭔가? 빨리 부처님 원음을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게 뭔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예? 언어적으로 빨리어를, 그죠? 정확하게 문법적으로 했잖아요. 사실 그거 하려고 저는 인도에서 산스크리트 전공했어요. 베다 전공했습니다. 한국에서 베다 제보다 많이 읽은 사람, 베다 원어를 있잖아요. 원서를. 그죠? 제보다 많이 읽은 사람, 한국 역사, 5000년 역사에서 제 이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제 이후에도 없습니다. 감히 저는 자부합니다. 그렇잖아요. 왜 스님들이 왜 베다를 해요? 이전에도 없었고요. 앞으로 누가 그만큼 엄청난 분량을 읽었습니다. 대학 교수님하고 있잖아요. 가이수반데, 그죠? 하루 가이수비가, 그죠? 영어로, 우리 돈으로 1,000원. 그 정도 드리면 됐거든요. 사실 왜냐면, 배달하는 분들은 돈 받는 거를 가장 수치스럽게 얘기합니다. 절대, 요새는 달라졌다 그럽니다만, 그죠? 그때는 안 그랬어요. 정말 제가 존경하는 분들입니다. 한국에서는 바라문 욕을 엄청 했는데요. 거기 가서는 전부 제가 만난 분들은 전부 바라문들이잖아요. 그러고 정말 인품이 훌륭한 분들입니다. 스님이라고 항상 존경하고요. 어쨌든 그죠? 그래가지고 엄청난 분량을 읽었어요. 그거 왜 그랬겠습니까? 요거를 있는 그대로 보려고. 예? 배다 이런 거를 그 이전의 언어를 딱 해서 요거를 보면 있는 그대로 봐지겠죠? 근데 있는 그대로 봐졌겠으면 제가 이 소리 안 하겠죠? 그죠? 의문만이 더 생깁니다. 그렇잖아요. 무엇이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까? 그럼 언어를 잘 하면 문법 잘 따지고 배다부터 해서 쫙 체계적으로 봐내면은 그럼 서양의 베다 학자들부터 해서 뛰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독일 사람들. 그럼 그 사람들은 불교에 그러면 다 그는 예? 달통한 사람들이겠네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죠? 예. 그런 데까지 문제의식 있잖아요. 엄청난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미얀마 갔거든요. 예, 미얀마 가서 13년 그런 게 뭡니까? 아, 이제 요 후대 불교 하면 안 되는데 여기 딱 꼬있구나. 여기 지금 주박이 딱 걸려갖고 이제 요거를 못 벗어나고 요거를 갖고 지금 요걸 본단 지 합류화시키고 있구나. 그걸 하십시오. 이제는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비판하실 분은 얼마든지 비판하십시오.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게 뭔지 저한테 가져오십시오. 자고 토론을 하고 싶다는 분이 있으면은 지금이라도 뭡니까? 이 주제를 놓고는 저 밤새도록 했잖아요. 몇날 며칠을 밤새도록 소변 보러 갔다 와야 되는 거죠. 밥은 한 90km입니다. 밥은 한 열흘 정도 안 먹어도 됩니다. 예. 이건 잘하죠, 그죠? 이건 본래 잘하는 거죠.
왜냐면 제가 목말라 있는 부분입니다. 빨리 열을 부처님 원음을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예? 좀 가르쳐주십시오. 문법적으로 보는 거? 예? 그러니까 누군가는 뭐 스님은 문법을 잘. 제가 인도에 가서 제일 먼저 한 게 뭔 줄 압니까? 컴퓨터로 그때만 해도 있잖아요. 제가 지금 그 학교 다닐 때 수학 교육 그 조금 전공을 해갖고요. 컴퓨터를 갖고 지금 나와 있는 빨리어 사전 한 7~8개, 산스크리트 사전 7~8개 전부 그때 인도에 지금 막 월급 주고 있잖아요. 하루에 서너 시간씩 아르바이트로 고용해갖고 몇 년 동안 해서 다 지금도 그게 제 자산입니다. 제 노트북에 거기 딱 들어있어요. 누가 뭐라면 그거 딱 두드리면 문법적인 거예요. 정확하게 나옵니다. 내 지도 교수님이 있잖아요. 그거를 보고 배다 어느까지 그거 다 들어가 있어요. 혀를 내둘렀어요. 와, 이런 게 있네요. 그 체계적으로 배다 학자도 보름 동안을 어떤 특정한 단어 있잖아요. 이거 그 출처를 못 밝히가 그랬는데 저 딱 최 30초도 안 걸려갖고죠. 딱 해고 요금이다 이러니까 막 경악을 했어요. 그런 자료를 갖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도 왜 이 해결이 안 됩니까? 예? 문법적으로 아닙니다. 그러면 불교에 대한 뭐 고기라는 안목, 고기라는 안목은 부처님 말고 누가 고기라는 안목이 있습니까? 들고 오십시오. 들고 올라온 게 없죠, 그죠? 다 돌아가십시오, 그죠? 없습니다. 다 말장난입니다. 저의 결론은 제가 미얀마 가서 크게 반성하고 있잖아요. 했던 거는 전부 말장난이고, 소위 말해서 산냐 노름, 관념 노름, 금강에서 아상인상 중장수화상 가지면 안 된다 하죠. 그 부처님 원음이라는 그 산냐 상을 찾아서 있잖아요. 나는 부처님 말씀만을 아직 관심을 둔다. 딴 데는 관심이 없다는 거는 전부 말장난입니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거는 스님 합류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저희 합류합니다. 저는 그 말이 잘못됐다고는 절대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만큼 저는 마음이 열려가 있습니다. 그것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스님하고 예, 진지한 토론을 하고 싶다. 언제든지 오십시오. 딴 거로는 오지 마시고요. 요거로 오신다면 정말입니다. 그만큼 오히려 제가 목이 말라 있습니다. 없습니다. 결론은 저희 결론은 예? 그럼 우리는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뭡니까? 예. 2600년 동안 상자부 불교에서 저는 종손을 자봉하는 사람들이, 왜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문헌적으로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죠? 결백증 환자처럼 정확하게 구분해서 내 말은 어디에 있다 이거 있잖아요. 부처님 원음이다. 왜냐면 그 사람들은 성문이잖아요. 부처님은 벌써 세상에서 말하는 절대 신 그 이상입니다. 예? 절대적인 분입니다. 그 절대적인 분의 말씀에다가 내 말을 그거 갖다 잡아 넣을까요? 에이, 그건 진짜, 철은, 그냥, 철부지 애기들이나 하는 소리입니다. 예. 그래서, 이 체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어떻게 부처님 원음을 이해한다는 말입니까? 제 말도 그럴듯하죠, 그죠? 아닙니까? 말이라면 말고, 그죠? 가져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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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한번 열띤 토론 한번 해봅시다. 예. 그래서, 저는요. 예. 특히, 이 아비담마트 상관은 뭡니까? 걔나마 옛날 큰 스님들은 부처님 원음에 대한 이게 뭘까 그런 고민이 없었을까요? 주석서, 복주서 읽어보면 쟤보다도 더 거기에 관심이 많고 엄청난 거를 갖고 있었던 분입니다. 경에 뭐가 좀 이상하다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주석서를 보면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자세한 논의나 설명이 있고요. 그 다음 시대 가면 또 거기에 대한 또 막 이게 첨가되고 그래서 나중에 얼어져 버렸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 딱 있는 그대로 봐야 된다고 하는 거는 뭡니까? 그냥 요새, 나도 생각할 수 있는 거를 옛날 큰 선생님들은 그런 데 대한 고문이 없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예, 종손불교에서 2600년 동안 내려오는 이 전통을 있는 그대로 제대로 이해해서, 그죠? 부처님 원음을, 그죠? 예, 받아들이는 것이 저는 있잖아요. 예, 이 시대에서 부처님 원음을 가장 바르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방법이라고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